안녕하세요. 올해는 장마가 무척 길고 더운 날씨예요. 이런 날씨에는 제가 가꾸는 꽃밭은 진흙이 많아서 식물이 살기에는 참 어려운 곳입니다. 과습을 싫어하는 꽃은 사온 지 열흘 만에 죽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과습에 강한 여름 나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궁화는 너무 흔히 보셔서 그런지 귀하지 않게 여기는 분도 있지만 여름꽃으로 정말 이상적이에요. 꽃을 자세히 보시면 참 단아한 꽃입니다. 병충해가 있다고 하지만 생각 같지 않아요. 봄에 진딧물약 한 줌만 뿌리에 뿌려주면 1년 내내 진딧물 걱정 안 합니다. 진딧물이라 병충해는 국화나 장미는 얼마나 심해요. 그런 꽃은 다 견디면서 무궁화한테만 그런 말 하는 거 억울해요. 저는 꽃을 좋아해서 우리나라 종자를 좋아하지만 이런 서양종도 예뻐요. 다음은 목베개롱 혹은 배롱나무라고 부르는 이 빨간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추위에는 좀 취약한 편이지만 저는 씨를 뿌려서 여기서 적응한 나무를 키우기 때문에 겨울에도 잘 살고 있어요. 따뜻한 지방에서 키워서 추운 지방으로 올라온 나무는 추위에 적응이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은 능소화입니다. 능소화는 7월부터 피기 시작해서 지금쯤은 끝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태를 자랑하고 있어요. 나비까지 왔어요. 얘가 심긴 곳은 정말 진흙으로 만든 자리거든요. 그런데 너무 잘 자라요. 그리고 뿌리를 워낙 여러 군데로 옮겨 내리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심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수국입니다. 워낙 물을 좋아하는 꽃이라서 그런지 좀 진흙에다 심었는데도 잘 자라고 있어요. 정말 왕성하게 잘 자라고 제가 휘무지를 해도 다 그 휘무지가 살아나서 저는 이렇게 밭에다가 아예 한 구를 수국 골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모두 당년제 수국이라서 해마다 꽃이 피니까 여름이 기대되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수국과 함께 목수국도 정말 땅을 가리지 않고 잘 자라요. 지금 여기 심어진 데는 밭이라서 마사 객토를 했는데 마사에서 산모 간 건 씩씩하게 잘 자라서 이렇게 어른나무처럼 됐고 또 집안에 진흙이 많은 이 땅에서도 제가 외대로 키우고 있는데 모두 다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수국 종류는 배수가 잘 안 되는 땅이나 마사에나 모두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해 삽목하고 올해가 2년째인데 너무 잘 컸어요. 꽃도 많고 튼튼해요. 배수에 좀 신경을 적게 써도 되는 꽃이 장미입니다. 장미는 올 봄에 제가 여행을 한 달 동안 떠나서 관리를 못해줘서 병이 좀 나긴 했지만 정말 꽃을 잘 피우고 있어요. 저는 장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장미 모종을 사올 때 그 흙이 진흙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혼자 눈치를 챘어요. 아, 장미만큼은 그렇게 마사가 많이 섞이지 않은 데서도 잘 되는구나. 짐작했죠? 의아리는 이 의아리 아닌 것도 정말 진흙에다 심어뒀거든요. 그런데 잘 크고 있어요.
안개나무가 진흙 속에서도 잘 살더라고요. 우리 옆밭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배수가 잘 안 되는 땅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여러 꽃나무를 소개 드렸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